저 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이 풍경도 아주 멋있습니다. 요 길을 따라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걷기 딱 좋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찍사홍의 전원마을 답사기. 오늘 가볼 곳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에 들어오는 목적 중 하나, 바로 치유와 회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 대다수가 바로 이런 이유로 전원주택을 찾고 계시죠. 근데요, 서울 변두리 한만 뒤져봐야 그런 동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기껏해야 뒷동산에 건강공원쯤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말이지 제대로 치유하고 싶다, 완전히 건강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 영상 주목! 살짝 구경만 하고 왔던 저도 다음날 완전히 밥맛이 꿀맛이 오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전원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슬쩍 보기엔 어때요? 흔해 빠진 고바위 전원마을이죠. 하지만 들어선 입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듯.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기입니다. 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와, 어때요? 산 속에 완전히 푹 안겨있죠? 저 산, 잣나무 군락지로 이름난 가평의 명산, 충령산 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문만 살짝 열었는데도 금방 신선한 설레음이 코를 확 찌르더군요. 이제 이 마을 컨셉 대충 느낌 오시죠? 이 펜션 단지를 통해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길이 굉장히 좁죠? 이정표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토목 공사가 완료된 곳도 보였는데요. 아직 집들은 들어와 있지 않네요. 대체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심정으로 하염없이 올라갔습니다. 마을 표지석을 보고 꺾어 들어갔더니 드디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미 들어선 집들도 꽤 많았지만 군데군데 빈 땅도 역시 많이 보였습니다.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 밑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근사하죠? 끝까지 내려왔더니 길이 없습니다. 아직 이 마을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자, 차를 돌려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이 풍경도 아주 멋있습니다. 이번엔 이 샛길로 들어가서 왼쪽 마을로 한번 가보죠. 여긴 아직도 도로가 정리가 덜 됐네요. 역시 이 길을 따라 쭉 산으로 올라가면서 예쁜 집들이 나란히 도열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차가 저렇게 내려왔을 때 길을 살짝 비켜줘야 될 정도로 도로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쪽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역시나 예상대로 길은 뚝뚝 끊겨 있네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마을에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이 말은 실제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 그건 그렇고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어디를 봐도 아주 절경이더군요.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유명한 수목원 옆이라 교통은 쏘쏘. 근데 서울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 자차로는? 기차로는? 역시 여기서 교육은 좀 무리겠지. 가까운 학교 어떤 게 있을까? 마트와 병원 당연히 멀겠고, 근데 마을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아니, 가평의 호재? 그것보다는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을 좀 알고 싶네.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 출발! 역시 입지의 시작은 도로! 먼저 여기서 서울까지 자차로 한번 따져볼까요? 마을 앞 37번 국도를 타고 서울 끝 강일 IC까지는 약 50분! 와, 1시간 안쪽 거리네요. 확실히 가평군 초입이라 가능한 스토리죠. 버스 정류장입니다. 세대가 운영 중이네요. 여기 세대 부입니다. 청평터미널하고 아침고요수목원 이렇게, 아, 현리터미널 독박골 이렇게. 아우, 야, 여기도 펜션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먼저 마을 아래 정류장으로 내려오면 청평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배차 간격이 꽤 기니까요. 시간 체크는 필수겠죠? 암튼 여기든 터미널이든 일단 청평 시내까지만 오면 서울 가는 건 부지기수! 특히 경춘선을 타면 서울 신내역까지 40분이면 떨어지네요.
자차로도 기차로도 모두 1시간 이내 코스. 이 정도면 수도권 전원 마을로서는 합격. 여기서 보니까 우리 마을이 아주 잘 보이는데요. 바로 저기 저쪽에 산 아래에 조그맣게 빼꼼한 부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 바로 저기입니다. 마을 전체를 빼곡히 숲이 둘러싸고 있죠. 완전히 피톤치드의 향연입니다. 그러니 이 마을을 치유와 회복의 마을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지칠 대로 지친 어르신들 얘기고, 노상팔팔한 애들은, 아니 애들 학교는 아쉽지만 학교라곤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면초등학교. 차로 약 5분만 나가면 되네요.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행히도 여기서 멀지 않은 청평 면소재지 쪽에 몰려 있는데요. 차로 약 15분 거리에 청평 중학교가 있고요. 살짝 더 들어간 17분 거리면 청평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이 정도 거리 중고등학교 치곤 그다지 나쁘지 않은 접근성. 그럼에도 확실히 교육은 좀 됐고, 완전히 치유 쪽으로만 가닥을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 모두 동의하시죠? 마트, 병원 역시 말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청평역 쪽으로 가야 겨우 만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마을 아래쪽이 빼곡한 펜션 밀집 지역, 따라서 편의점은 물론 다양한 맛집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치유, 힐링이다 하지만 역시 사람 사는 냄새는 어느 정도 나야 안심이겠죠. 딱 이 정도 상권, 이 정도 북적거림 나름 괜찮습니다. 이 물소리 들리시나요? 저쪽이 마을이고요. 요렇게 길을 따라 요렇게 가면 저쪽이 펜션 단지거든요. 저쪽은 솔직히 조금 시끄러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요. 요 길을 따라 요렇게 아주 조용하고 걷기 딱 좋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좋죠. 마을 아래로 내려와 펜션 단지 옆으로 살짝 돌아가는 코스인데요. 걷는데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더군요. 오히려 에너지가 막 더 차오르는 기분. 아,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수근의 가평잣. 이수근 씨가 가평잣을 만드나요? 이쪽으로 가면 경기도 잣향기 푸른 숲이 나오고요. 네, 솔직히 이 동네 산밖에 없습니다. 먼저 표지판 대로 산책로로 유명한 잣향기 푸른 숲, 여기서 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3대 수목원 중 하나죠. 아침고요 수목원. 마을에서 직선 거리로 3km. 살짝 언덕이 많아 걸어가긴 조금 빡센데요.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 와, 이게 뭐죠? 엄청 크네요, 나무가. 아, 버섯 같은 거를 키우나 보네. 와, 저거 진짜 대단하다. 다 묶어놨구나, 이거를. 이게 버섯이야? 오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답사기 잘 보셨나요? 이제는 영상만 봐도 어떤 분들을 위한 거지, 어떤 컨셉인지 느낌이 팍팍 오시죠?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제 답사는 언제나 1차 맛배기. 그러니 뭔가 느낌 온다 싶으면 무턱대고 찾아가 방문해보기.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 모두 현장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